첫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유전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다 우리를 살아있도록 생기를 주셔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그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물고기의 성이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많은 정말로 중요한 현상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실제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에 탁 깨서 이제 깨면 저는 이 바로 누워가지고 쭉 그냥 쭉 이거 기교 누운 채로 그거를 이제 한 40번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한 달 전에 밤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냥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막 이 양손이 막 다 붓고 이게 막 여기 아주 멍이 들어가지고 시퍼렇고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이렇게 아프고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못했어. 이 운동을 이렇게 깨자마자 운동하고 그냥 그래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막 그게 이제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야 이제 완전히 다 좋아졌구나. 역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 정말 그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질병이란 거는 치유되지 않는 거죠. 유전자가 회복되어죠. 자. 그걸 다시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 생기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 두 지역이 나와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두 지역 다 정말 유대인들은 아주 밥맛 없는 가장 무식한 사람들
정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 같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큰 도시에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여기 이제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번역됐죠. 근데 그 당시 문둥병, 나병 또는 중풍 이런 병은 다 뭐라고 간주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환자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벌을 줬어. 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 왜? 왜 저주를 받았어요? 그 부모들이나 그들 자신의 죄가 많아서. 그래서 다 저주받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습성은 아직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중병에 걸리면 저거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아마 죄가 많은 모양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뉴스타트에서는 조건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벌 주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라는 이런 조건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철저히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이제 해방.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고 있는 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보기 싫은 놈을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것들이, 그 당연한 것들이 다 나의 유전자를 어떻게 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유전자를 꺼면서, 내가 병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가도록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 내가 가두어져 있어. 그 가두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조건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철저히 속아서 살고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법이
그 자체가 내가 아무리 자선 사업을 하고 뭐 교회를 잘 댕기고 해봐야 그 사고 방식을 정상적이라고 왜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적으로 생각해 왜 다 같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면 영원히 살아야 돼. 그게 안 되고 그게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야. 근데 우리는 이 변질을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면 다 그렇지, 뭐. 그렇죠. 이기적? 그럼 누군 이기적이 아니야? 뭐, 이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정상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나의 개성은 개성이고, 다른 주위 사람들의 개성은, 개성이 아니라 개 같은 성질로, 그렇게 취급하는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을 다 같이 이렇게 꼭 같은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없어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뭐, 인질을 잡아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 뭐, 40명을 목을 치고, 40명, 몸은 몸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땅바닥에,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놈의 새끼들 죽일 놈들. 그러면 또 이제, 또 복수를 하고, 이건 이거는, 이런 싸움은 끝이 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들어와야만 끝이 나요? 이거는 우리는 서로 죽이다가 끝나게 됐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거야. 이건 결국 죽는 거야.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죽은 자라고 불러요. 죽은 자라는 것은 생명 없다.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이 오래 살아봐야 100살인데,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그 다 죽은 자들이, 뭐, 숨 쉬고 뭐좀 먹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죽은 자. 그래서 영어로는 dead라 그래요, dead. 그 살아있는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 즉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요. 어떤 사랑이 정상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정상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아, 내가 이거를 몰랐다면 나는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끝이었구나. 끝. 아, 그런데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성경에서는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았거나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거 뭐예요? 그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데 왜 죽입니까? 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 문둥병자 남의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예수를 만나 뭐 어떻게 하여 멀리 서서 가까이는 오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들은 더구나 숫자가 많아 10명이 되면 이게 사람들이 저 문둥이들이 가까이 오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들어가지고 쳐요. 못 오게.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참 소리를 높여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말입니다. 소리를 높여. 저 예수가 많은 문둥병자들을 지금 고쳐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우리도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낳고 싶어서 여러분. 근데 소리는 치기 싫고 그냥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 당시 그 문둥병 환자들은 누구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제가 그 옛날에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에 이제 뉴 스타트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와, 그 뭄바이라는 그 큰 도시. 근데 인도는 막 정말 막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차이가 막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돈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그냥 길거리에 살아요. 근데 부잣집 이 작은 부잣집 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그 전, 큰 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텐트처럼
텐트도 아니죠. 그냥 전을 지붕으로 해서 거기에 세상에 3대가 살아. 할아버지 거지부터 시작해서 손녀 거지까지. 그래서 뭐 10명이면 10명 12명. 거기서 끓여 먹고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불구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이래 가지고 막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막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안 불쌍하대요. 왜? 전생에 그렇게 되게 정해져 있던데. 왜? 전생에 죄가 많았다. 전생에 죄 많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도 중풍 걸렸다, 문둥병 걸렸다, 그럼 뭐예요? 죄가, 전생에 죄가. 조상들이 제가 오히려 저 절로 가. 재수 없어. 불쌍해 안 여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병 고쳐 주세요 그러지 않고 뭐요? 불쌍히 여겨 달라. 얼마나, 그러니까 병 낫는 것보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뭐예요? 좀 불쌍하게 생각. 전 인도 가가지고, 요즘은 상황이 꽤 좋아졌다고 그래요. 요즘은 인도가 이제 부국으로 이제 지금 막 상승하고 있죠. 뉴델리로 가서, 뉴델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뭄바이로 가야 돼. 그런데, 뭄바이로 가려면, 다른 공항으로 가야 된대. 마치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뭐 잘못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그게 이제 밤 11시 반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다른 공항이 있대. 그래서 가자고. 그 이제 택시 타고 쭉 가니까. 그 공항은 문 닫아서 깜깜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뭄바이 뉴델리 공항으로 이제 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기사하고 이제 인도 사람 영어를 좀 하니까 이제 말이 통해가지고 이제 친해졌는데 보니까 70 할아버지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무 불쌍해서.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냐? 아유, 운전해야. 운전해가지고 이래도 간신히 먹고 산대. 그래서 이 나이에 이렇게 운전을 해야. 이 밤, 지금 다 이제 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내릴 때, 그냥 못 내리겠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택시 값을 이제 주면서 100불짜리 하나를 내가 볼 때는 의사로서 볼 때는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너 이거 가지고 앞으로 3일간은 집에서 푹 쉬라. 일하지 말고. 너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랬더니 막 고맙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뭄바이 가가지고 날이 밝았을 때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전부 내가 보기에는 70 넘었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택시를 탔는데, 그 뉴델리에서 본 택시 운전사가 똑같은 거야. 70이 넘어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너 도대체 몇 살이냐 그랬더니, 50이래. 와, 정말. 그런, 그래서 저는 괜히 100불 날렸어.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이 불쌍한, 진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왜? 죄 많은 놈이니까. 그 죄 많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죄 많은 놈은 미워해야 돼. 그래서 미워하면서 내 유전자를 꺼. 자,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 이제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사장,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야. 제주야. 제사장.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제사, 이 성경에 있는 제사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는 뭐예요?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조상신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잘 봐달라는 거지. 그래서 조상님을 묘를 잘못 썼다든가 조상한테 성의가 없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하면 조상들이 뭐예요? 가만 안 둔다는 거지.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을까봐 제사를, 우리가 재물을 누구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들이 그들에게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사는 다 그런 제사예요. 인간이 누구에게? 신에게. 바쳐야만 신이, 이 자식은 쓸만한 놈이구나. 돈 벌게 하자. 뭐, 이렇게 돼, 시스템이. 그러니까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 시스템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거죠. 성경의 제사는 뭐냐? 성경의 제사 그런 걸까요? 성경에 있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이 제사장,
이 제사, 성경에 있는 이 제사만은 그 제사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자, 이 세상 제사는 조건적 제사입니다. 그렇죠? 왜? 신이 조건적이니까. 자, 성경의 제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거꾸로란 말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세상 조건적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성경의 제사, 무조건적 사랑의 제사는 뭐예요? 신이 인간에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지금 죽었어. 살아있다고 밥 먹고 끄덕끄덕 왔다 갔다 하고 뭐 대학 입시 본다 그랬었고 취직한다 그랬었지만 그거 다 뭐예요? 죽은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네. 그거를 살리려고. 그거를 살리려면 왜? 그거라는 것들은 다 누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만들었으니까, 만든 존재가. 신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네.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지는 건 그건 뭐예요? 어? 자,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근데 지구도 망가져가고, 그렇죠? 인간도 망가져가고.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인간은 극도로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막, 러시아군이 막, 어린 아이들도 죽이고, 막, 살아있는 사람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막, 그러면 분노, 분노하죠? 며칠 갑디까? 이제 다 잊어버렸어. 웃기는 거예요. 그때는 죽일 놈들 그래놓고. 그럼 이제는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이제는 가자에서 그 죽일 놈들이로. 자, 죽일 놈들 그러면서 또 뭐 꺼요? 자기들 유전자 또 꺼. 그거는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들은, 이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니까 그런 죽일 놈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죽은 자가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다 죽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요. 하나님은 책임지고 어떻게? 살려내야 돼.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만든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대신 그 죽음의 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주고 그러면 우리를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착하니까 나는 다시 살릴 것이고, 누구는 안 착하니까 나는 다시 안 살릴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철저히 사고방식이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자, 그래서 성경의 제사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예수를 이제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 그게 이제 어린 양 또는 소, 뭐 이런 염소 이런 것들로 이제 상징해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걸 용서받으려면 자기가 키우던 그 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양 중에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양을 골라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네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올리고 이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그 사람의 손으로 양을 묶어서 이제 제단을 올려놓고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칼을 들고 지릅니다. 양을 지르면 양이 뭐예요? 피를 흘리고 다 죽어요. 그럼 제사장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죽음을 이 양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으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죄는 없어질 수 있다. 네가 네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인데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전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와, 얼마나 감동적인 제사입니까? 조상님 잘 보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뭐,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래?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걸린 문둥병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너희들의 죄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너희들의 문둥병은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면 이제 이게 성경 보면 레위기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라는 성경인데 이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자,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오면, 이제 나병에 걸렸을 때도 와야 돼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는 나병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고 이제는 사회생활은 못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병이 어떤 경우에 나았을 경우에도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의사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어. 누구한테 가야 돼? 제사장. 그게 맞죠. 그럼 요즘 말하면,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우면 결국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의사는 성경적으로 하면 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누가 의사구나? 제사장이 의사예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 생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병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누구요? 목사님이지.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속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무슨 그 각 지역마다 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중한 합회 그러면 이제 동중한 합회는 강원도 쪽이고 서중한 합회는 이제 저쪽 경기도 지역이고 이제 영남 합회 그래서 이 세 합회가 있어. 그럼 새 합회마다 이제 그 목사님들 그 합회에 속해 있어. 그래서 이제 각 합회 목회자 연수회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저 초청하면 가서 이제 뉴스타트를 가르쳤어요. 이제 그때마다 저는 목사님들 보고 그래. 목사. 성경적으로 하면 진짜 의사는 누구였다? 목사님들이요. 성경에는 의사가 따로 없어. 왜? 결국 병이 낫는 것은 무엇으로 낫기 때문이요? 생기, 말씀으로 낫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들 깜짝 놀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는 문둥병이 나은 거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사장이 진단서를 써줘. 문둥병이 치유된 사람이다. 그러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이 10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문둥병 다 나았다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뭐요? 나와버렸다. 나와버렸으니까 가서 보여주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사회로 복귀해서 잘 살아라. 자,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자, 예수님이 불러가,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 그동안 죄 지은 거 어떻게? 다 풀어. 회개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문둥병 낫게 해주지. 그랬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에 예수님이 환자들, 병자들을 고칠 때 회개를 전제로 하고 고친 일 없어요. 아시겠죠? 먼저 뭐를 해줘? 먼저 고쳐줘요. 먼저 고쳐주면 그 고쳐준 사람에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래도 괜찮아. 무조건 회개를 해야만 고쳐준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 한 건밖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보세요.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보이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라. 아무 조건이 없어. 고쳐준 이유는 뭐예요? 그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해서 고쳐준 거야. 그 우리는 거기다 자꾸 이유를 붙이려고 그래, 조건을.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자.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은 확인을 합니다. 아, 아까 그 레위기 14장에 우리가 나온 거 있죠. 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정결함을 받는다는 말은 문둥병 환자는 죄로 더러워졌다 또는 병으로 더러워졌다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결이라 그건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그 더러운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것을 정결해. 그럼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이렇게 보면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시간상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아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새 두 마리. 이제 왜, 이게 이제 재물이에요, 새가. 흔해 빠진 참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와야 돼. 양. 근데 문둥병자가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는 양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새. 새 잡아서 오라는 거야. 자, 새도 두 마리와 왜 두 마리냐? 그냥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새 두 마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흐르는 시냇물로 가서 거기서 새 한 마리는 이 문둥병 환자가 칼로 찔러요. 그래서 죽죠. 그렇죠. 새 한 마리 죽으면 그 피를 조그만 종지에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피를 어디에 찍냐? 이마에도 찍고 눈에도 찍고 귀에도 찍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게? 참이 제사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분이 너를 위하여 네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네 피가 너의 생각, 너의 보는 것, 너의 듣는 것,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오늘 뭐요?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그 홍색 실 그랬죠? 새는 몇 마리였어요? 두 마리. 근데 살아있는 한 마리의 새의 다리에 홍색 실을 묶어. 실을 묶어 가지고 그 홍색 실은 무엇을 의미냐면 그 죽은 새, 피 흘리고 죽은 새,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새를, 살아있는 새를 홍색 실을 묶어가지고 날려보내요. 그럼 이제 그 살아있는 새가 하면서 하늘 올라.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너는 뭐예요? 너는 병이 나았고. 왜? 네 죄를 다 갚아줬으니까. 그리고 너도 나중에 어떻게 이제는 죽어도 다시 저 하나님의 아들처럼 다시 부활해서 너도 천국으로 갈 거야. 그렇습니까? 감동적인 제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사장이 이제 네가 오늘 나은이는 그 저 예수가 너희들을 낫게 했지. 너희들을 낫게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해 저 예수가 대신 너희들 대신 죽을 테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온 거야. 예. 네. 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들한테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 10명을 뭐 회개하라 말라 이런 거 전혀 조건 없이 쫙 치유하신 거예요. 생기로. 네. 자 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됐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내가 낳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홉 명은 대박! 그러고 가버렸어. 인간들이 이렇다 이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나갔건, 뭐, 안 나갔건, 뭐, 여러분이 살인을 했건, 아니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은 자, 죄인이 되어버린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셔서 모든 자기가 지구상에 창조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 천국 가도록 해
주셨는데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여기 앉아서 천국 가려면 회개를 해야지. 천국 가려면 새벽 기도도 해야지. 조건을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도 확 와닿아야 안 오다. 좀 이상해. 안 맞는 것 같아. 네? 이거를 지금 뚫어야 돼. 아시겠죠? 내 마음 속에, 네, 내 마음 속에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탁 유전자를 향하여 생기를 생기로서 들어가서 내 유전자를 확 회복해 주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여기 뭐예요? 조건적 장벽이, 조건적, 과학적, 이론적, 논리적, 뭐, 이게 생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 열 명 중에 한 사람, 와, 저분이 누구구나? 저분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하느냐 하면, 문둥병만 나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나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배웠던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기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 그것을 깨닫고, 와, 나는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를 깨닫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더 이렇게 감동을 받고, 와서 예수님께 다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다른 아홉 명은 다 유대인이었어. 이 사람은 뭐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건 그 당시 정말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고 상종을 안 할 만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은 벌써 뭐예요?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벌써 잘라버려서, 너희들은 뭐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올 수 없어. 자.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 명 속에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 사마리아인 문둥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 그렇죠. 저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고쳐줄 것이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할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요즘 말하면, 교인들은 천국 갈 것이고, 교인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못 갈 것이다. 뭐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나도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를 완전히 예수님은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게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이방인, 왜 사마리아인은 이방이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 대박! 그러고 갔어. 와! 그 예수라는 그 목수 있잖아. 한테 얘기를 했더니, 났어. 왜 낳았는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내 병만 낳았으니, 뭐요? 됐다. 예. 이방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아하, 사마리아인까지도 그렇죠. 사마리아인일지라도 아무 뭐예요? 조건 없이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인간일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다. 와,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봤는데요. 그런 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 뭐요? 당연하게 질문하죠. 그런 질문은 사실 안 통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는 구원이란 것은 조건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구원을 받아 뭐요? 드리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는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을 위하여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뭐예요?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놓고 우리 인간이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래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저 예수가 피 흘려서 죽은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얘기를 해주고 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너라도 가서 뭐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 한번 설득을 해봐. 성령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결국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조건 없이 용서되나 용서될 수 없는 것은 무엇뿐이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성령.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10명 뭐 너는 회개할 거야 안할 거야 따지지도 않고 그 회개 안 해도 구원한다고? 이 우리한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깊이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만났을 때 회개하면 고쳐준다라는 말을 한 병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혹은 제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때부터 뭐예요? 와, 나는 이미 예수님이 천국에 가도록 이미 뭐예요? 그 내 죄값을 대신 치루셨기 때문에 나도 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 마음속에 와닿으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그걸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서, 아니, 그럼 뭐, 김정은이도 천국 갈 수 있게 돼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미쳤어? 자기의 고정관념, 조건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조금도 양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랬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다 풀리니까 하나님은 저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 참 대단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생기를 더 왕창 받으시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참, 이 세상의 제사와 성경의 제사는 정반대이듯이 모든 성경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서로 대치되고 정반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그 음성을 듣도록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 나
같은 사람도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동안에 우리의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